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 사이에서 작년 성 금요일이 저의 영명 주길이었고 올해는 용케도 부활 8일 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명 주길에 주례자석에 서 있는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하튼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힘들어할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살아갈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늘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믿는 이들이 불어나게 하시니
하느님께서 뽑으신 이 백성을 자비로이 굽어 보시어 세례 성사로 새로 난 저희가 불사불멸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려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 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여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리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를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처음으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일찍이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여자였다. 그가 가서 예수와 함께 지냈던 이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들은 시골로 가던 중이었는데 되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열한 사람이 음식상을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부활하신 당신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주님의 부활에 주님 부활을 선포하는 신앙인인 저희의 간절한 청을 아뢰도록 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북녘 동포들을 지켜주시어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평화로운 삶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부활을 하느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특별히 오늘 영명주기를 맞이하는 에제켈 신부에게 건강과 슬기를 주시어 그에게 주어진 길을
충실히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부도한 사제 영광에 마음을 그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시어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뵙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사부 성 베네딕토와 성 에제키엘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지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어린 양 세상에 흘러 넘치시는 주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초대반을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 보시오.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